지난 대선에서 3위를 한 안철수 전 후보가 5년 후 대선에서는 과반수 득표로 승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5.18 기념식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과 조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당직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의원. 안 전 의원은 오늘 당사를 찾았습니다. 지금 당직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선 기간 수고해준 당직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당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 전 의원은 자신이 부족했다면서도 이번 대선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 지역에 걸쳐서도 거의 20% 전후로 고른 지지를 받는 그런 의미 있는 성적을 냈습니다. 어제 자신의 싱크탱크 모임인 전문가 광장 관계자들과의 만찬에서 5년 뒤에는 시대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결선 투표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오늘 이 발언에 대해 비공개 회의에서 선거 때 도움을 준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앞으로 당 안팎의 인사들과 만나며 정치 행보를 이어갈 예정. 오는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떠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